네, 안녕하세요. 허울입니다. 자, 오늘 해볼 임무, 압류 달려라 세스쿼치라는 임무인데, 저 세스쿼치를 딱 그거 거기에서도 봤거든요. 폴아웃 4. 뭐 어쨌든 이번 임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류 달려라 세스쿼치. 저 이거 처음 하는 거라 가지고. 예. 근데 이거 메이즈 은행 경기장으로 가라는 거면은 아레나워 관련 퀘스트 같은데요? 아니면 이 시몬 퀘스트가 아레나워 때 나왔겠구나. 아레나워 때 나와가지고 그런가 보구나. 그리고 여기 아마 방금 그 임무 썸네일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시작 그 사진 보면은 그 약간 몬스터 트럭 그거 타는 거잖아요. 자, 일단 가고. 일단 오면은 얘네들이 저를 반겨줄 것 같아요. 자, 세스쿼치를 훔치십시오. 훔친다고 하면은 이들은 다 죽이는 거지. 빵이야, 빵이야. 내 앞을 막지 마라. 나는 얼마야? 어허, 옆에도 있었구나. 내 이 녀석 거기 있었구나. 아, 내 이 녀석 너 일어났구나. 오케이. 자, 원래 총은 한번 잘 긁어서 죽이기만 하면은 만사 오케이. 약간 내식도 보면 그거잖아요. 헤드 만겜이라고. 자, 이동순환을 파괴하십시오. 2차 가지고 파괴하라는 것 같아요. 어디로 내려가니? 근데. 자, 멋지지 않아. 대의를 이으려면 적합한 행동을 취해야지. 트럭만 악망가지게 조심해. 하면서. 어, 와, 몬스터 트럭 개쩐다. 내 거 밟았는데 터졌어. 그것도 오프레스가. 아. 개쩐다. 야, 바퀴가 얼마나 튼실하면 이거 다 박살내는데. 쟤기네. 아마 요게 차가 아래 동네에 있을 거예요. 여기 넘어가. 어차피 큰 트럭이라가지고 넘어가기만 해. 자, 그럼 여기 있는 차량을 한 번씩 들려 밟아서 터뜨리는 거네요. 이게 총으로 부수는 게 아니고 이 차 가지고 부수는 거라가지고 이렇게 되면 차들 많이 넘어갔는데, 탱크처럼. 약간 탱크 느낌인데, 근데 보면 여러분은 탱크도 약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밟으면 막 터지는 거. 아, 이렇게. 자, 일단 차 다 터뜨렸고 이제 다른 차량을 또 박살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시몬 임무하면서 제일 재미난 게 이거 같아. 다 부시잖아. 원래 남자는 폭발은 예술이야. 원래 모든 종목에서는 폭발은 예술입니다. 왜? 다 터뜨리면 다 재밌거든. 그 나루토 보면은 데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폭발은 예술이다. 어, 얘 내가 계속 말했긴 했지만 그게 명언이야. 그냥 다 부실 수 있어. 어, 그냥 지려 밟는 순간 다 터지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게임에서는 뭐 바주카로 다 부셔버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다 부셔버리면 됩니다. 저기 앞에 지나가는 차 하나 까꾸. 아, 까꾸. 지나가는 차량 까꿍하면서 다 박살내는 그 아주 재미있죠. 근데 이게 몇몇 차량은 이동하는 차량인가봐요. 이동을 하네. 저 차량이 저기 있다면은 빠르게 돌아서. 어? 잠깐만, 저기 나오는 차량이잖아. 그 굴다리에서. 굴다리라고 해야 되나? 터널이라 해야 되나? 터널은 아니잖아. 뭐 다리 밑에니까 뭐 불다리겠지. 저 차량 부수고 나서 이제 다른 모여있는 차량을 부수도록 할 건데. 아, 야야야야. 어, 야, 걸리면 안 된다, 걸리면 안 된다, 걸리면 안 된다. 경찰아, 선생님. 갑자기 오시면은 안 돼요. 저 이거 박살내야 되는데. 저 전방 도망가는 차량 이지게 빠르네. 주인부터 죽여야겠나? 그 주인선생, 그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그 스포츠 차라고 좋아하시면은 크고 다칩니다. 일로 오세요. 잘못하다가는 잊어요. 아유, 좀 느리셨네. 일단 주인 먼저. 주인 먼저.
일단 주인 먼저 보내놓고 천천히 부셔버려요. 뭐야, 그냥 총으로 부셔도 터지네. 다 꺼져요. 아니, 저 스포츠차 맞나? 어쨌든 스포츠카 때문에 뒤지게 몰려왔는데 방해하시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안됩니다. 오지 마세요. 비켜, 비켜, 어더. 아, 아, 그 참. 아, 죽을 거면 지들끼리 죽지. 아, 굳이 날 방어하겠다고. 예. 아니, 그리고 거대한 차량이 있는데, 굳이 경찰 차가지고 앞길 막겠다고 앞으로 오면 누가 멈춰요? 원래 그 트럭 기사 같은 경우에도 그 사고 안 하면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기가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냅다 밟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기에 왜 터트리는 것 같은 게 있지? 어, 여기 베니스 거긴데? 그리고 저기 사이에 가려져 있는 게 그냥 여기에는 점착으로 갑시다. 설마 안에도 차량이 있나? 오호, 마지막 차량은 저 안에 있어요. 그럼 터뜨리러 가야죠. 헤비 마무리! 자, 이대로 더 있어? 야, 그것도 이동하는 차량이네, 다? 아, 심어놔. 아, 다른 집 심어는 씨, 간지나서 미치겠는데, 이 새끼는 진짜 패 죽이고 싶네, 개새끼. 아, 욕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너무 화가 나. 어? 어? 아, 근데 이 발언 해도 되나? 안 되겠지? 예, 잠시 집어넣을게요. 심은 욕하는 거 다음에. 아마 몇몇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을 이해할 거야. 어, 모르는 사람 모르겠죠. 아니, 진짜 차가 되게 많네. 일단 차가 저 위에 가는 차량이 지금 제 앞에 말고 오른쪽 맵 보면 오른쪽에 있는 차량 있잖아요. 그 차량은 저 차량 먼저 부수고 가야 돼. 수고하세요! 거의 몸통 박치기로 그냥 때려 부수는 상황. 가라! 멋있어, 너! 아유. 이게, 이름이 브라바도 아포칼리스 세스쿼치니까 세스쿼치 하면서 하면 되겠다. 저 나중에 부술게요. 괜히 저거 앞에 있는 애 놓치면은 나만 귀찮아지니까. 이게 미션 시간이 좀 늘어난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얘가 일로 오네. 어이구. 도망가시려고요? 어, 안 돼, 안 돼. 도망가. 우후! 먹까, 먹까, 도망 먹까. 근데 이제 대략 이거만 부수면 왠지 끝날 것 같은데. 시몬이 나 연매기는 거 두 번만으로도 끝나니까. 어. 한 번 더 연매기는 순간 나는 개박치겠죠.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수류탄 점착 폭탄을 던져주시면은 1타 2피로 터트려 먹을 수 있죠. 뭐야, 하나는 저 안에 있네. 오, 위폭 잘 재죠. 자, 세스쿼치를 부드로 전달하라. 그나마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행이네. 시간 있었으면 나 그대로 더 박쳤을 거야. 저번에 시간 때문에 빡쳐서 했던 거 있었잖아요. 오늘도 평화로운 GTA였나? 어, 그 개 같은 거. 그건 다시 하고 싶지 않아. 뭐, 남들이랑 뭐, 같이 하라고 하면은, 야, 너 A가, 나 B가 할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뭐 금방금방 끝났는데,
혼자서 AB 채워놓고 또 AB 또 찾으러 가는 거는 그렇게 맞잖아. 원래 레스터 잘 안 쓰지만 저번부터 귀찮아졌기 때문에 레스터 갑시다. 뭐 써지면은 쓰는 거고 안 써지면 마는 거고 뭐차 빼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 경찰이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뭐 바퀴벌레인지 개미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저를 그냥 잡으러 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레이스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자, 2km 남았고요. 더욱더 빠르게, 더욱 빠르게 세스코치를 무드로 전달하면 이번 임무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다른, 그러니까 아레나워 차량을 개조를 하면은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무기까지 달 수 있으면은 그거 유탄 발사기? 유탄인지 음파였나? 아니네, 음파 아닌데. 그냥 약간 충격탄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달아가지고 저런 거 부셔도 되니까. 강화된 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데 어차피 밝기만 해도 터지니까 난 기분 좋았어. 어쨌든 자, 이거 전달을 하면 딴! 임무 끝! 좋았어. 그래도 오늘 거는 좀 일찍 끝났네요. 자, 달러는 1848, 아니 18480달러, IP는 4148. IP 많이 주네. 자, 어쨌든 단약 구매하시고 좀 많이 써가지고 3000달러 썼으니까 대략 한 15000 정도 벌었네요 이번 거는. 자, 싫어요 한번 누르고 계속하기 한 다음에 잘 넘어가면 이번 임무 끝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바이!